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이제 계속 해야죠. 이제 9장입니다. 오늘은 9장 전체를 한번 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을 좋아하는 청년에게 사탄이 유혹을 하려고 계획을 꾸몄습니다. 청년 앞에 10개의 병을 놓고 제안을 합니다. 이 10개의 병에는 꿀물이 다 담겨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독약이 담겨 있는데 내가 이 10개의 병 중에서 그 독약을 든 병을 피하여 꿀물이 담긴 병을 골라서 마시면 내가 큰 액수의 돈을 주겠다.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9분의 1이죠. 9대 1이죠. 하나는 독극물이 담긴 병이니까.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목숨을 건 일인데 청년이 선뜻 응할 수 있었겠어요? 주저하다가 그 돈의 액수를 듣고 눈이 뒤집힌 겁니다. 하겠다고. 그래서 간절히 고민을 하다가 탁 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셨는데 꿀물이었습니다. 독극물이 든 병을 피해간 거죠. 쾌재를 부르면서 사탄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취하여 얻어진 돈이 건강하게 쓰였겠어요? 막 쓰게 된 겁니다. 돈을 과정 없이 땀 흘리지 않고 벌게 되면 쓰는 것도 쉽게 쓰게 됩니다. 유흥비에 쓰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액수를 받았더라도 돈이 금방 탕진이 됐겠죠. 이 청년의 호주머니가 비어질 즈음에 사탄이 또 유혹을 합니다. 돈 다 떨어졌지.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자, 이제 병은 몇 개가 남았냐면 9개가 남았어요. 확률은 좀 줄어들었죠. 8대 1입니다. 아직도 그 9개의 병 중에는 독극물이 담긴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 청년이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을 해요. 두 배를 줄게. 앞서도 성공을 했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마다할 리가 없죠. 좋다. 할게. 해서 심사숙고 끝에 병을 하나 집어들고 마셨는데 다행히 꿀이 든 물병이었어요. 꿀을 마신 겁니다. 쾌재를 불렀어요. 거액의 돈을 받게 되었죠. 앞서 받았던 돈을 썼던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돈도 여전히 유흥비에 탕진에 금방 시간과 함께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마지막에 두 개의 병이 남았어요. 두 개의 병이. 그때 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이번에도 할래?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제는 둘 중에 하나인데 확률이 몇 대 몇입니까? 2대 1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 집어들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 마지막 카드로 내민 액수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액수예요. 얼마 전에 참 몹쓸 그 리서치 하나를 했더라고요. 그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10억을 주면 배우자를 바꿀 수 있는가. 근데 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참. 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이 실제 있었던 통계입니다. 그런 세상인데 그 정도 액수가 아니에요.
2분의 1의 목숨을 건 확률이라도 사탄이 제시한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게. 그리고는 두 병 중에 한 병을 식은 땀을 흘리면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시기 전에 먼저 맛을 봤습니다. 꿀물이었어요. 성공한 겁니다. 꿀물이었어요. 그러자 그때 사탄이 낄낄낄 웃으면서 어차피 처음부터 독이 든 병은 없었어. 그러면 이 청년이 걸린 덫은 뭡니까? 평생 돈을 물쓰듯 탕진하며 원 없이 쓰고 참 행복하게 잘 산 것 같았지만 결국은 평생 뭐에 노예가 되어서 산 거예요? 돈이라는 물질에 노예가 되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돈의 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돈의 신학. 그런데 돈의 신학은 곧 하나님의 신학입니다.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것은 액수의 물질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 돈의 문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짧은 고린도후서 서신을 통해서 이 돈 문제를 지금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을 끝내면서 돈 얘기도 끝내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헌금의 이야기는 돈의 문제요. 돈의 문제는 간단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훑어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붙잡히는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내용 구조를 갖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서부터 어떤 지역의 구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극심한 성도들의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사도인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틀어지면서 그 일이 잠시 지금 중단이 돼 있었던 상태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재촉하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준비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이제 디도도 보내고 또 이 헌금을 심부름할 몇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죠. 지난 시간 우리가 세 사람을 설명 들었어요. 디도와 함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헌금을 하지 말고 도착하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를 해라 부탁을 합니다. 준비하는 헌금. 자,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긍지 있게 자랑스럽게 말했고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자랑한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헌금은 미리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준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는
헌금은 즉흥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인 기초가 되어서는 참된 헌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계획성 있게 준비한 헌금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읽어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후에 마게도냐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가서 그 현장을 보았을 때 헌금 준비 없이 그때야 허겁지겁 뭐 이런 일이 있는데 헌금이 필요하단다, 우리 헌금하자 이래서 이루어지는 헌금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너희들이 미리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헌금이 쓰여질 목적지에 대해서,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성도들이 공감을 하고 우선 기도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헌금을 할 때는 기도 잘 안 해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헌금을 할 때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헌금이 우선 바르게 드려지고 또한 바르게 쓰여지기 위해서 헌금은 반드시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마든지 건축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십시일반 책임을 맡게 되죠. 이때 제일 중요한 도리가 교회라는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이 강요되는 경향들이 한국교회에 꽤 있어 왔어요. 그래서 억지 헌금이 꽤 있어 왔어요. 준비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헌금의 제일 중요한 속성은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건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을 볼까요?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부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여기 참 연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참 연보. 여러분, 참 연보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연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가짜 헌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절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헌금을 해도 그 헌금이 혹 가짜로 드리는 헌금일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금은 본인이 쓰는 게 훨씬 나아요. 헌금에는 가짜 헌금이 많아요. 동기가 잘못된 헌금, 인색함으로 드려진 헌금, 억지로 드려진 헌금. 자, 근데 여기 억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재밌어요. 이 억지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설명을 하면 탐욕으로 드린 헌금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억지로 드린 헌금이 탐욕으로 드린 헌금이 될까요? 왜? 이게 원문의 해석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탐심, 탐욕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는 의미로서 플레오넥시아라는 표현을 써요. 플레오넥시아. 탐욕으로 드리는 헌금이래요. 왜? 억지가 탐욕일까요? 출애굽기 16장의 경우를 앞장에서도 예를 들었죠. 자,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는 각 사람에게 며칠 분량을 주셨습니까? 하루 분량을 주셨어요. 며칠 날에만 이틀 분량이 내렸죠? 예,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 분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사람에게 족한 분량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요한복음 6장의 설명대로라면 생명의 떡입니다. 즉 만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만나의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 여름에 선교의 주제 옷처럼 주님으로 충분한가의 자족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연보를 드리는 고백 속에 그 개념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자는 무슨 연자라 그랬죠? 버릴 연. 버릴 연. 버려서 나누다 그 말이에요. 연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이 예수님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뭐 가운데 헌금을 했다고요? 풍족함 가운데 헌금을 했다고요. 풍족함. 풍족이라는 말은 넉넉하다는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잉여라는 개념이에요. 남는 것 중에 헌금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헌금은 남는 것 중에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은 남아서 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나 데살로니케 성도들이 어떠한 중에 헌금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죠? 극심한 가난 중에 또는 극심한 환난 중에 헌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는 못합니다. 즐겁지 않고는 그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물질에 대한 훈련은 뭔가요? 만나로 충분하고 자족된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신약식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의 의미 속에 주님으로 자족하는 삶의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아서 드리는 물질이 헌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라서 어떤 목적의 선교의 구제에 나누어 하나님 앞에 쓰여지도록 드리는 것은 내가 이것으로 살지 않습니다라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삽니다. 그게 만나의 훈련이에요.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즐겨낸다는 말의 이면 속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사랑해서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사역의 부름이에요. 아무개야, 나 이 일을 너와 같이 하고 싶다.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내려오라 하실 때 즐거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 그랬어요. 그 동기가 뭘까요? 구원받은 대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생기는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삭개오의 반응이 나의 절반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서 사랑에 기초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인색이 탐욕이 되는가를 가만히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과정에서 사람이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원문이 지적한 대로 내 안에 뜻밖에도 탐심이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탐심은 욕심을 단순히 내는 게 탐심이 아니에요. 탐심이 뭡니까? 주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태도가 탐심이에요. 주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태도가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로 발전할까요?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기 신랑으로 만족하지 못한 걸 우린 간음, 영적으로는 우상숭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자매들 가운데 또 젊은 청년들 가운데 서로에게 불꽃이 튀고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 밖에 안 보일 때는 외딴 섬이라도 좋은 거예요. 이 남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응? 좀 뜬금은 없지만 이게 헌금을 드리는 행위 속에 연단되어지는 심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헌금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네. 이거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써먹기 좋잖아요, 그죠? 예. 네. 가보의 검처럼 아주 유용한 성경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원문을 읽으면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여기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라는 말이 있죠. 이 적게라는 말은 사실 뜻밖에도 인색함으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이 심은 자는 이 많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블레싱,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결국 이 문제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꾸어주는 것은 내가 꾸는 것이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를 꾸어주는 것은,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것은 내가 빌리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꾸었는데 하나님이 떼먹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물질적인 보상으로 이해하니까 이 본문이 왜곡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많이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심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심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은 주로 어떤 직종을 가진 자가 심죠? 농부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보릿고개라는 말 잘 이해 못하죠. 보릿고개는 언제 오는 겁니까? 춘궁기, 봄에 오는 겁니다. 봄에는 겨울에 저장되었던 곡식도 다 떨어지고 마지막 뭐가 남는 시기입니까? 종자씨가 남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종자씨가 배가 고프다고 홀랑 미음을 끓여먹으면 그의 농사는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애가 등에 업혀서 징징거리고 배가 고프다고 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종자씨는, 파종할씨는 절대 꺼내서 먹어치우면 안 됩니다. 그건 악착같이 남겨둬야 돼요. 왜? 심어야 되니까. 이 비유와 이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헌금이 넉넉하고 남아서 드리는 걸로 이해를 갖잖아요? 아닙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성경은 일관되게 사실은 복이라고 설명했어요. 복을 심는다라고 설명했어요.
그 복을 심는 행위는 또한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기에는 다각적인 신앙 고백이 드림의 행위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게 만나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 가르치고자 했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배부르는 심성을 유일하게 훈련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헌금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헌금은 돈이 남는 사람이 드리질 않고 없는 사람이 드려요. 보면 참 신기하죠. 없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또한 이유도 즐거운 기초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구장 전체에 걸쳐서 강조하는 바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즐거이 드리라. 즐거이 드리라.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전체 설교 중에 사실 본론입니다.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넘치게 하셨다. 솔직히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어요? 미끼를 물지 않네요. 미끼를 한번 물라고 던진 질문이었는데 미끼를 물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물질을 수식하는 표현 같은 것들이 결국은 물질을 수식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넘치게 하셨습니까? 그 고백을 억지로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우리를 넘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걸로 더 이상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나눔과 드림의 가장 원초적 기초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돈을 달라고 구해서 얻은 사람은 절대 나누지 못한다. 그러나 은혜를 구해서 얻은 사람은 나눌 수 있다. 저도 한 두 번 읽었어요. 처음에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요. 돈을 달라고 구해서 얻은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그러나 은혜를 달라고 구해서 얻은 사람은 나눌 수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일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돈을 구하죠. 현실이니까. 그런데 우리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맙시다. 아니, 정말입니다. 서로 내 주머니가 빈 주머니일지라도 돈을 구하지 맙시다. 뭘 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얻어진 은혜는 나눌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돈을 구해서 돈을 얻으면 나누질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니까. 아직 그 돈의 한계를
못 넘어선 사람이죠. 돈에 지배당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돈을 얻든 무엇을 얻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올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은혜로 바뀌지 않으면 못 나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2편을 한번 찾아주세요. 시편 112편.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이 본문을 인용을 했죠. 시편 112편입니다. 112.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5절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구워준다는 표현이 있죠. 이 라와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라와. 자, 근데 이 말이 그냥 빌려준다 그 말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킨다 그 말이에요. 다시 구워주는 게 뭐라고요?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다 그 말이에요. 뭘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브릿지를 놓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교 다 이게 뭐예요? 끊어진 데를 은혜로 연결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연결을. 맞죠? 대답을 해보세요. 맞죠? 네, 이 이야기를 다시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서 바울이 어디에서 얘기하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불을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네, 여기에서 너그럽게 염불을 하라 그랬어요. 너그럽게 후하다. 후하게 연보를 하다. 이 후하게 연보를 하다라는 말은 너그럽다. 이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는 하플로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순수하게 또는 성실하게 또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뜻입니다. 후한 연보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도웁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으로서 개돼지 취급하는데 저 교회는 본부교회인데 과거에 우리에게 많이 조롱하고 학대한 또 비방했던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이견이 조건이 전제가 선입관이 끼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돕는 일에 대해서는 뭐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다 중간에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연결하는 행위 하나로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게 너그러운 연보예요. 조건이 개입되지 않은 연보.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놀랍게도 이 성도들의 그런 연보가 너그러운 연보가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줬다고 되어 있죠? 보충해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게 한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일정하게 똑같이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헌금은 그런 복음을 실어 나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 동기입니다. 우리 가끔 네 진실을 보여줘.
네 마음을 보여줘. 뭘로? 돈으로. 실제 재정으로, 물질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직접 하죠. 자, 우리 8장으로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8절을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너희들의 연보와 나눔과 연결함으로 뭘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진실함을 증거하고 보이라는 얘기예요. 너희 사랑을 보이라. 이것이 헌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제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연결과 나눔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교회가 우주적 관점에서 하나인 것을 피차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사모하게 되고 또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도 일본의 어느 연계교회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으로부터 일본말로 된 편지를 받았어요. 물론 제가 읽을 수가 없죠. 그 뒤에 이제 부전지가 붙어서 해석이 되어 들어와 있더라고요. 책상 위에. 요지는 그거예요. 한국교회 젊은이들의 그 규모와 점심시간을 아껴가면서까지 나아가 수고하고 애쓰고 전하는, 나누는, 또 3.1교회가 그 일본 어느 시골 마을의 조그만 교회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사랑과 헌금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항상 목사님을 잊지 않겠고 3.1교회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간절히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과 그 교회는 3.1교회와 이미 뭐가 된 겁니까?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보십시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네, 너희를 사모한다라는 말을 쓰죠. 이 단순히 보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모하게 될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서로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의례적으로 또 매년 가는 선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지에 도착해 보면 그 새까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메르스 때문에 해외 선교는 잠시 한 텀 중단했지 않습니까? 중단했었어도 미안한 마음 때문에 늘 하던 헌금 액수를 그대로 가지고 직접 대만에, 일본에 우리 본부팀이 꾸려져서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교제하고 우리의 상황을 전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담아진 헌금을 통해 나눔이 있었어요. 똑같이 대원들은 오히려 민폐가 될까 봐 우리가 고려해서 가진 못했지만, 그런데 사실 안 간 것보다 더 고마워하더라고요. 우리들이 뭔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것은 얼마가 전달되고 몇 명이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더 중요한 관점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물질을 주고
선교를 와주는가가 더 중요하게 그들이 목말라 하는 선물이에요. 이제 올여름도 아주 무더운, 자, 힘든 일정이었지만 이번 주로 이제 맞춰져 갑니다. 커다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전부 선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헌금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선교 역사에 일어났던 아주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이야기를 진실과 사랑의 명목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귀한 섬김, 나눔, 믿음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의 남는 시간, 우리의 남는 문질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잘라내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 계속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